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이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 예수님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또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둘러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 이 무리의 그 움직임에 동요되면 이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둘러서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했는데 말씀을 먼저 보실게요. 45절과 4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제자들도 무리들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가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자리 차지하게 되잖아요. 사실 그거 바랬거든요. 그래서 이 무리들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무리를 떠나서 지금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48절의 말씀 보실게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제자들이 어떻게 노를 젓고 있었어요? 힘겹게. 여러분, 이것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그 모습은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이 모습은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불쌍한 모습입니까? 두 가지 다예요.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한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움의 모습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이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왜요? 말씀 전반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전반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자, 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어요? 바람이 거슬러 불어왔대요.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는데 바람이 역풍이 분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벳세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에 역풍을 만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순종이 힘들어지는 상황.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풍을 만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이 애쓰는 모습, 이 역풍과 맞서서 순종의 길로 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싸우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지역만 말씀해 주셨어요. 왜 가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벳세다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서 도와줘야 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죠. 지금 벳세다에 내가 돈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 떼먹고 도망가려고 한다. 그러면 길을 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유와 목적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벳세다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요. 근데 역풍을 만났어요. 이 역풍은 제자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맞닥뜨린 거예요. 그리고 이 역풍은 위험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그죠? 배가 뒤집히거나 제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잖아요. 그러면 그 바람의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람은 거슬러 불어왔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만난 광풍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광풍처럼 종잡을 수 없는 막 그 뭐랄까요? 태풍처럼 막 부는 바람이 아니라 거슬러서 왔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바람의 방향대로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위험해지지도 않고 힘도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벳세다를 가야 한다 이유와 목적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이 벳세다는 내일 가도 되잖아요. 오늘 꼭 가야 되나요? 오늘 내가 이렇게 맞바람을 맞고 있는데 오늘은 이 바람의 방향대로 안전하게 갔다가 다음에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벳세다가 어딘지 아세요? 벳세다? 여기는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말씀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어디 사람이요? 벳세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 벳세다가 집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부잖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갈릴리 바다에서 배 타고 집에 가는 것 한두 번 가봤겠습니까? 벳세다는요, 눈 감고도 가요.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 역풍을 만났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 가도 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에, 캘리포니아는 덜합니다만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갑자기 막 눈보라가 친다거나, 그렇죠? 태풍이 불어올 때, 그때 정말 운전하기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귀갓길에 운전하고 가는데 태풍과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잠깐 차를 안전한 곳에 두었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잖아요. 그런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태풍이 몰아치고 토네이도 막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걸 뚫고 집에 딱 오면 와이프가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무식한 사람아, 미련하게 그 위험할 뻔했어. 잠깐 안전한 곳에 있다가 오면 되지 않겠느냐고 욕을 바가지로 먹겠죠.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한 역풍과 싸우며 온 힘을 다하여 노를 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짓이에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순종은 미련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벳세다로 가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와 목적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지시하신 방향으로 무식하게 계속 가는 겁니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순종은요, 순종은 지금 당장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박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게요? 반드시 역풍이 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자 마음을 먹고 순종의 길을 들어서면 반드시 역풍이 붑니다. 도박 끊어야지 하면 갑자기 좋은 판이 열리고 갑자기 판돈이 생기고 엄청난 유혹이 생깁니다. 술 끊고 담배 끊어야지 하면 희한하게 그때부터 더 강력한 유혹의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제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마음 먹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더 지랄을 떨어요.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면 갑자기 바쁜 일이,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발생이 돼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리라, 내가 전심으로 기도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의 자리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갑자기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아,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상황을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할 때 반드시 역풍이 불어옵니다. 반드시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어오니까 이 역풍의 방향대로 방향을 돌려서 잠깐 쉬었다가 나중에 하지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들어섰을 때에 역풍이 불어올지라도 그 역풍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순종의 노젓길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분명히 순종하러 가는 길, 얼마나 아름다운 길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기쁘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난데없이 역풍이 불어온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았어요. 방향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 날 쉬고 다음날 가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이 역풍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해 보았어요. 역풍과 맞서서 노젓기를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람이 너무 강해서 지금 한치 앞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전진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사실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뒤로 밀리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역풍과 내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힘차게 노를 젓고 있기 때문에 이 역풍에 맞서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뒤로 밀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의 자리입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 자리는 처절한 영적인 싸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신앙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유지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역풍이 너무나도 강하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노젓기를 힘차게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요 계속 세상의 바람에 뒤로 밀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와 찬양과 말씀과 예배의 노젓기, 이 성령 충만한 노젓기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예배를 한 주, 두 주 빠져보세요. 교회 안 나온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바람에 계속 뒤로 밀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이게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영적인 노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많이 나약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종의 노젓기를 힘차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기독교인들 아는 것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설교 많이 있고 좋은 책들 널려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성경적인 어떤 내용과 그 다음에 주해 모든 깊은 의미 다 알고 계세요. 지식적으로는 교리도 많이 알고 계시죠. 교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 그래서 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교리는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실제적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과 아픔 앞에서 좌절하고 낙망하고 쓰러지는 나약한 모습이요. 나약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가는 모습 보기 힘들지요. 그 이유가 저는 이 순종의 노젓기가 부족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면 역풍이 불어오는데 이 역풍과 싸우면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자. 왜 싸워?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방향 틀어서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갔다가 잠시 뭔가 좀 안정되다 싶으면 그때 또 순종해야지 라고 하며 순종의 노를 잡는 것.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역풍과 싸우는 겁니다. 노젓기를 힘차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역풍은 불어옵니다. 그러나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이 순종의 노젓기를 계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의 노적기를 계속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을 누가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물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노젓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51절의 말씀입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 바람이 잔잔하게 그쳐졌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바람이 잔잔해진 것입니다. 이 바람은 어떤 바람이었어요? 순종을 방해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이 바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이 배는 어디로 갑니까? 순종의 길로 가는 거죠. 순종의 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쓰고 애를 쓰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종의 열매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의 열매를 한번 맛보면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 세상 하나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근심 걱정이 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라는 경험으로 알게 되는 그 알미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바다에서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노를 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노를 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질병을 이겨내기 위하여 내지는 좋은 집에 살기 위하여 좋은 자동차를 갖기 위하여 어떤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하여 인생의 노를 젓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모습의 노젓기를 해야 합니다. 그 노젓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노젓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노를 잡으면 반드시 역풍이 불어옵니다.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축복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반대적인 상황이 발생되어져서 아 순종을 못하겠구나라고 할 때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이라고 여기셔서 더 힘차게 순종하기 위하여 싸우시고 애를 쓰시고 노를 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배에 승선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파도와 바람들을 잠잠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밝히 알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순종의 노를 힘차게 저으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여 노를 젓고 있는지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행복만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의 노를 젓고 있다면 당장 그 방향 키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으로 노를 저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풍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이 오히려 축복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여 더 힘차게 노를 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었다 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